오케이, 동원이가 복화 1-1 하기로 했죠? 예. 오케이, 오, 6번 이상 했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bear. 오, 쓰는 방법은? B. E. A. R. 만나볼까요? Bear. Bear. 오케이, 그래서 EA가 내는 소리는 EAA. E나 A고요. 여기서는 A가 됐습니다. Bear.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죠? 이름씨. 이름씨. 이런 뜻일 땐 하다씨. 하다씨. 이름씨일 때 셀수. 오케이, 곰이란 뜻일 때 셀수. 있어요. 한 마리 있을 땐 뭐라 그래요? One bear. A bear, one Bear. bear 이렇게 얘기하죠. 어, 너 원이란 뜻을 갖고 A 있죠. bear. 오케이, 두 마리 이상 있을 땐 뭐라 그래요? There is there. Tear bear. 오케이, bears 이렇게 하면 Bear is 곰들이 되죠. 이름씨 끝에 s나 es가 있으면 여럿을 표현하는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침대. Bed. bad 쓰는 방법은 bad 하면 bad 하면 이건 나쁜이란 뜻이에요. 어, 침대가 아니고 아, 그래요? 침대는 bed가 아니고 bed죠. b 그래서 뭐 bed 그렇지. bed 무슨 뜻이에요? 맞춤 좀 넣었어? 오케이. 어, 저기요? 오케이. 그래서 민주, 잠깐 와봐. 이거 무슨 글씨야? 이요. 이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not 할때 net가 맞아? 응? not 할때 도어나 net야? not. 저요? 이 아닌 거 이게 not이야? NOT. not야? 어떻게 생각해? NOT. not야, net야? net야, not야? 이게 발음이 not 이렇게 발음해야 되지. 네. 이가 가진 소리가 뭔데? 이에 언데 이가 아 소리 날수 있나? 그렇지. 그럼 이건 not이 아니겠고요. net겠지, 그렇지? 공부를 제대로 해오고 뭘좀 바라세요, 구민주. 다음 자동차는 빨리 바꾸세요. car 쓰는 방법은 C C A R. A R 맞았죠? car. car. K 셀수 있어요? 있고 한대 car. 있으면 한대 있으면 어, car. a car. car. 두대 이상 있으면 cars. cars.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가방, 봉지. bag. bag 쓰는 방법은 bag. bag. 이 뜻일 땐 무슨 시고, 이 뜻일 땐 이런 이 시. 뜻일 땐 하다시. 아다시. bag. 있어요. 어, bag. 오케이. bags. 오, 그렇죠. 빠르네요, 이제. 계속해서 사과, apple. apple 쓰는 방법은 A. A P, P. P P L. L E. E. 오케이. Apple. 무슨 시고 이런 C. 세리스 있고. 하나 있을 땐 apple. on apple 해야 돼. apple. 여기에 모음 소리죠. 모음 소리이기 네. 때문에 어가 아니고 on 써야 돼요. on apple. 여기 on 써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모음이라서. 오케이. 그 다음에 둘 이상 있을 땐 S. apples. Apple. Appl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L 쓰는 방법은 ARROW. 그쵸? 헤이, 무슨 시고? 이름치 있어요. 하나 있을 땐 ARROW. ON 다음에 아까 네? 어? ARROW 할 때 에 소리 자음이야 모음이야? 모음? 모음이죠. 자음입니까? 모자 헤이 그니까 둘 이상 있을 땐 arrows 화살들 arrows. 화살들 arrows. arrows 그다음 ant 쓰는 방법은 ant 셀 수 있습니까? 네. 한 마리 있으면 on ant 에 소리 모음 소리죠. 네. 두 마리 이상 있으면 ant 그렇죠. 개미들. 오케이, 그다음 alligator 쓰는 방법은 a t o r.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elly a가 a, t가 t, o가 힘 빠져서 or. 그래서 엘리에이터인데 엘리에이터? 자아지! 어디에 G? 여기에 G가 빠졌죠 지금. 엘리에이터가 아니고 엘리게이터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게이터. 오케이. 쓰기 시험에도 이렇게 썼던데요? 네, 쓰기 시험에도 좀 헷갈렸어요. 엘리에이터 썼어요. 엘리게이터인데.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모자. 캡 쓰는 방법은 CUP. 오케이, 이건 컵인데. 아, 컵인데. CAP가 캡이죠. 컵 말고 캡. 캡. 다음 컵 쓰는 방법은 CUP. 하나 있으면 a cup. 두 이상 있으면 cups. 어, cups는 없어. 아, 하나라고 그랬다 네. 여럿이라고 하면 안 되지. 네. 고양이는 cat. 쓰는 방법은 cat. 셀수 있다요. 한 마리 있으면 a. 한 마리 있으면 a cat. 두 마리 이상 있으면 cat. 하겠죠. Cat. 공부하고 왔어? 안녕? 민철아? 응. 공부하고 왔어? 응. 대답 좀 해. 새는? Bird. 쓰는 방법은? B. I. R.D. Bird. I가 내는 새가의 소리. I-E-O 중에서 무슨 소리 했어요? 어 됐죠. Bird. 셀수 있어요. 한 마리 있으면 A bird. 두 마리 이상 있으면 Birds. Birds. 오케이, 잘했습니다. Good job.